씨. 네. 거짓말하면 죽일 거다. 오! 오! 예능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무시무시하네요. 오, 소름 돋아요. 주말 드라마 결혼의 여신에서 앵커 역을 맡고 있는 클라라 씨. 섹시하고 솔직한 매력으로 2013년을 핫하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서울에 학회가 있어서 갑자기 오게 됐어요. 왜 갑자기 서울에서 학회를 하다 그래? 그렇게 됐어. 현재 클라라 씨는 드라마에서 당돌한 내연녀 역할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남편하고 하루에 얼마나 같이 있냐고요? 우리는 하루에 15시간을 함께해요. 당신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해요. 뭐요? 감사요? 예! Yes. 원조 한류 가수 코리아나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는 클라라 씨 아버지라고 합니다. 모태미녀를 자랑하는 클라라 씨는 데뷔 초창기 연예인 2세로 유명했는데요. 그러나 CF 모델과 배우로 데뷔했지만 8년이란 무명을 겪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올해 타이트한 의상을 입고 시구를 해 화제를 모은 그녀. 시구 영상에 상승세를 이어받아 각종 프로그램에서 섭외 1순위에 떠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가 가는 곳마다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는데요. 결혼의 여신 제작 발표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주연보다 더 돋보이는 의상을 입고 온 클라라 씨. 이 때문에 색다른 별명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1위를 차지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자 주변에서는 정말 민폐 동료가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드라마 못난이 주의부에서 회장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순재 씨. 투자라면 왕이나 대통령 등 맞는 역할마다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줬는데요. 남의 누라고 했나? 야동, 야동. 아이고. 야동. 시트콤이나 영화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흥행하며 연예계 대표 국민 배우로서 그의 존재감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채통 떨어지세요. 올해는 아주 귀여운 할배로 변신, 못난이 주의보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3만 원 내기가 걸린 알까기 한판 승부에 초집중하기도 하고요. 근데 할아버지! 애교 만점, 볼수록 매력적이죠. 회장님으로 열연 중인 이순재 씨. 무엇보다 이번 드라마 못난이 주의보에서는 배우 반효정 씨의 열혈 팬으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반효정 선생님 팬카페에 들어가셔서 회장하시죠? 난 이미 들어갔어 임마. 어머. 팔순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행동, 말, 예능감 그 누구보다 강하다. 절대적인 존재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순재 씨와 쌍벽을 이루는 김수미 씨. 한국 영화계의 흥행퀸이라 불리는 그녀. 작품 속에서 그 어디에도 없는 여배우의 존재감을 보여줬는데요. 그녀의 강력한 존재감은 예능에서도 완벽하게 폭발했습니다. 젠틀맨이다. 가창력 폭발, 웃음소리까지 가히 절대적인 포스를 자랑하는데요. 젠틀맨이다. 예능감까지 최고, 말과 행동을 뛰어넘을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이 팔꿈치가 완전히 대못이야. 이걸 안 봐. 협박은 물론 달리기 실력까지 두루 갖춘 최고령 게스트 김수미 씨. 선전포구를 한 대로 장정 하나는 거뜬히 쓰러뜨리는 김수미 씨. 정말 대단한 체력이죠. 예능계의 큰 획을 그은 김수미 씨처럼 예능 프로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펼친 스타들이 더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고 좀 신비한 모습을 간직해왔던 이정재 씨가 힐링캠프에 출연하면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성수 씨가 정글의 법칙을 통해서 좀 예능 늦둥이로 새롭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예능 나들이에서 촉촉한 피부결을 먼저 자랑하기도 한 이정재 씨. 피부 관리 같은 것도 합니까?
평소에는 예, 시작했습니다. 그